Gospodin s vama.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posla Bog anđela Gabriela u galejski grad imenom Nazaret, djevici zaručenoj s mužem koji se zvao Josip iz doma Davidova, a djevica se zvala Marija. Anđel uđe k njoj i reče: Zdravo, milosti puna, Gospodin s tobom. Na tu se riječ ona smete, stade razmišljati kakav bi to bio pozdrav. No anđeo joj reče: Ne boj se, Mario, jer našla si milost u Boga. Evo, začećeš roditi sina i nadjenućeš mu ime Isus. On će biti velik, zvaće se Sin Svevišnjega. Njemu će Bog dati prijestolje Davida, oca njegova, i kraljevat će nad domom Jakovljevim uvijeke. Njegovu kraljestvu neće biti kraja. Na to će Marija anđelu: Kako će to biti kad ja muža ne poznajem? Anđel odgovori: Duh Sveti sići će na te, sila će te Svevišnjeg osjeniti, zato će dijete biti sveto, Sin Božji. A evo i tvoje rođakinje Elizabete, ona u starosti svojoj zače sina, njoj nerotkinjom prozvanoj, ovo je već šesti mjesec, jer Bogu nije ništa nemoguće. Na to Marija reče: Evo, službenice Gospodnje, neka mi bude po riječi tvojoj. I anđeo otiđe od nje. Riječ Gospodnja. Saranganen,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로사리오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오늘의 이 축일은 레판토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이긴 날입니다. 1571년 10월 7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연합군이 레판토 해전에서 이겼는데 다름 아닌 로사리오 기도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황 비오 5세, 당시의 교황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묵주 기도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10월을 묵주의 성월로 선포하셨고, 성교황 요한바오로 2세께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묵주기도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이 있는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묵주기도는, 묵주기도에서 우리는 자주 반복하는 말이 성모님께서 천사로부터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방금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교회는 이 말을 잘 받아들이고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 순간을 묵상합니다. 즉 우리들의 구원자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사리오는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빛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묵주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고, 더불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잘 묵상합니다. 묵주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울려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묵주기도는 강력한 기도, 완전한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기도이고 모든 이들의 기도입니다. 온 모든 세계에 걸쳐서 모든 장소 곳곳에서 이 기도는 이어져 왔고, 우리도 잊지 맙시다. 묵주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친교를 이루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합니다.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순환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도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주기도야말로 교회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것을 묵주기도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묵주기도를 드린다 함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청원하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을 청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비오 12세께서는 온 세상을 1942년 온 세상을 태업주신 성모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로사리오의 성모님, 모든 인류의 피난처, 모든 하느님의 전투의 승리자, 당신께 온 세상을 봉헌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을 봉헌하나이다 라고 봉헌했습니다. 이 102년 동안 내 모든 교황님들께서는 특별히 이 묵주기도, 이 기적적인 기도인 묵주기도를 잘 봉헌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묵주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오상의 비호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인이십니다. 온 인류가 잘 알고 있는 오상의 비호 신부님은 그 오상의 비호 신부님을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묵주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온종일 묵주기도를 봉헌했습니다. 원장 신부님께서 오상의 비호 신부님께 하루에 몇 번이나 묵주기도를 드리세요? 라고 물었더니 오상의 비호 신부님은 원장님이니까 제가 순명하면서 답을 드려야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34번의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은 오후였습니다. 우리가 묵주를 손에 들었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성모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묵주기도 신심은 아름다운 신심으로서 이 묵주기도를 잘 드리라고 성모님은 초대하셨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는 묵주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특별히 이곳 메주고리아에서는 이 묵주기도, 로사리오 기도를 매일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라 하셨습니다. 묵주기도는 항상 성모님의 마리아 학교에서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도달합니다. 거룩한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묵주기도는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카톨릭 신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 묵주를 한알 한알 돌리면서 우리는 인류를 우리들의 창조주께로 인도하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대화의 문을 엽니다. 묵주기도는 우리들의 가장 절친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병들었을 때, 우울할 때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어린아이들은 그것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묵주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좋은 것들, 묵주기도의 열매들입니다. 묵주기도를 하는데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지치지 맙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청합시다. 파티마의 성모님은 묵주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묵주기도를 매일 봉헌함으로써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했고 하느님께서 원하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티없는 성심, 그 성심이 길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향한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영혼이 길을 잃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나는 로사리오의 동정 마리아다.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드려라라고 하셨습니다. 복자 바르돌로 롱고는 묵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을 향한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종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묵주기도, 로사리오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승리의 표시입니다. 모든 죄와 어둠을 대항한 승리의 표시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도록 합시다. 필리핀의 어떤 섬에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거기에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4시, 새벽 4시쯤이었는데 큰 교통사고가 나고 버스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졸음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버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버스였는데 그 버스가 그 다리에서 떨어집니다.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단한 명의 부인과 아기만 전혀 다치지 않은 채 생명을 구했습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인만 잠들지 않고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한 그분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그 버스로부터 버스가 떨어지는 순간 자신을 낚아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모두가 다 생명을 잃었지만 자신과 세 명의 아이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강에 빠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자매의 치유 에피소드입니다. 파리에서 남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순례자였습니다. 카롤리나라고 하는 프랑스 여자입니다. 그분은 암 환자였습니다. 목에 암이 생겨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후두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믹서에 갈아서 마셔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성지를 다녔고 순례를 하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다고 하셨습니다. 부인의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로사리오의 동정 성모 마리아 기념일, 그들은 온종일 기도했습니다. 그암 환자는 성모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면서 묵주기도를 했고 거룩한 미사에 참여했으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믹서에 갈지 않아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메주고리에야말로 성모님의 발현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가 전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천상 어머니 마리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성모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라라고 초대하십니다. 특별히 묵주기도를 매일 봉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향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봉헌합시다.